자, 여러분 저번 주에 요배 상황에 대해서 좀 기억나시죠? 그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들 다 털어먹고 어떻게 돼요? 아내 또한 자기를 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죠. 그리고 또 심한 악성 종기에 걸려서 그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벗고 긁고 있는데 그 아픔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떤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여, 찾으신 이도 여호와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사건을 듣고서 이제 친구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욥에게 닥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세 친구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 욥의 꼴을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냥 헐. 점점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 상황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떤 아무 말, 그 말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일제히 소리 질러서 울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 있어요? 되게 부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친구들이 날 보면서 막 울어줘. 그 다음에 함께 땅에 앉았어.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막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막 어떻게 돼요? 먼지를 막 씌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질러서 울고 그리고 7일 동안 같이 함께 있어줬다. 아무 말 없이. 참 대단한 우정이지 않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이런 친구의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울고 이제 같이 아픔을 나눴어요. 7일 동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 하면 과연 몇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요배 친구들,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고통을 나누며 7일 동안 같이 있어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처럼 이 친구들의 행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욥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 어떻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했길래 이 친구들이 정말로 욥의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의인이었구나. 대단한 행위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욥이 그 고백을 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모태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설교 어떤 질문을 자주 했잖아요. 과연 우리가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자, 이제 욥이 드디어 이제 7일 동안 그 침묵을 깨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장면이 욥기 3장 1절부터 나오는데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게 개정개혁판보다는 세번역이 더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약간 독백처럼 한번 읽어줬습니다. 이게 말씀처럼 읽는 게 아니었더라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독백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죄송해요. 마이크에 거짓말이 나와요. 다시 읽을게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고 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나를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기억은 기분 음악은 주석이에요. 자, 여러분 앞장 전까지 욥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말 했어요? 아무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때요? 욥이 어땠죠? 네? 태어남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부정을 하죠. 부정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울부짖어요. 자,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와, 내 생일을 진짜 저주한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저주 같은 말을 한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부모님은 정말로 열심히 날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잘 키워줬는데 그 자식이 하는 말이, 아, 왜 나를 낳았어 지금? 왜 나를 지금 태어나게 해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런 상황에까지 있게 한 거야?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다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 요분요, 여기서 자기 생일까지도 저주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까지 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불만을, 탄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때요? 어둠. 어둠과 공허함, 암흑으로 캄캄함이 덮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땅이 혼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자, 하나님이 그 어둠의 땅에 빛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생물을 만드셨는데 욥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거슬러 가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하는 말까지. 아, 차라리 그날이 어둠이었다면,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날을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면서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고민이 되죠. 아, 지금까지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얘기해보니까 나보다 못한 놈이네. 나는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는데 참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참 이 말을 듣고면서 이제 멘탈이 붕괴가 오겠죠. 하나님 먼저, 아, 욥을 내가 정말로 신원해서, 욥을 정말로 내가 믿어서 그 사탄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런 원망을 하는구나 결국에는 하면서 하나님이 좀 언짢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더 가관이에요. 아까 그 욥의 그 상황을 보고 같이 울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같이 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제가 처음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욥이 당하는 그 재앙이 그 신명기 저주받는 재앙과 완전 똑같아요. 그 나귀가 먼저 없어지고 강탈을 당하고 있는 장면부터 어떻게 돼요? 알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상황이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는 행위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딱 생각을 하겠죠. 아, 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건 알겠는데 우리 참 보니까 욥이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재앙을 받은 거구나 라며 하면서 조금씩 말을 꺼냅니다. 먼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가라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꽃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자, 그렇게 욥을 유래했던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야, 욥아, 너 잘 생각해봐. 진짜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었어? 지금까지? 정직한 사람이 정말로 멸망한 적이 있었어?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보니까 악을 가라 재난은 뿌리는 자로는 그대로 거두더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보기에는 좀 죄를 지은 것 같아.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자녀까지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아내까지 떠난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그 믿었던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친구 빌닷의 말도 또한 비슷해요. 8장 3절을 같이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다음 절이요.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시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요. 자, 빌닷은 뭐라고 해요?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을 벌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자식들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또 정죄하죠. 신명기 사상처럼 너가 행위에 어떤 저주를 받을 만한 근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연히 당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면 주님께서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넌 지금 그러지 않잖아. 너는 지금 재앙을 당했잖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욥에게 어떤 죄의 근거, 욥의 자녀들에게 어떤 죄의 근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절을 더 보여주세요. 8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못할 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개정판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 우리 많이 봤죠. 이 개정판으로 어디에요? 가게, 상터, 장사하는 데나 음식점에 크게 걸렸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될 것을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씀을 묻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맥락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재앙을 당했잖아. 그래서 너가 당연히 의로운 일을 하고 정직한 일을 해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세우시고 너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면 내 지금 처음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지만 나중을 하나님께서 좋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사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려고 장사가 잘 된다는 뭐 그런 복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마음에서는 맞겠지만 이 욥기의 본문의 근거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두 친구가 어떻게 돼요? 하나 너의 죄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리고 한 친구는 너의 죄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이 혹시나 뭘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라고 나오죠. 정직하고 온전하고 의인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수대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다 회개시키고 다시 예배를 하게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욥과 그 자녀들에게는 죄가 없지요. 그쵸?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왜요? 그때 나온 그 복과 저주에 관한 그 말씀 그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 그 소벌의 그 주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띄워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면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이 소벌 똑같이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 분명히 아시고 그 다음에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죄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친구가 모두 욥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의롭다고 말을 하지만 너의 어떤 행위, 너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친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욥은 얼마 억울하죠? 욥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내 전 재산이 날아가고 내 자녀가 다 죽고 내 아내가 날 저주하면서 떠나고 내 발끝에서 머리까지 종기가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내가 큰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욥은 그게 맞지요. 왜? 욥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욥이 이런 그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6장을 보면 정말 억울해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케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여기 뭐라고 해요? 그 친구들의 그 말에, 아, 나는 정말 정직하다. 내가 너희 봤을 때 어떤 죄를 저지를 만한 행동을 했냐? 내가 말을 했을 때 옳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있냐? 정말로 나는 억울하다 라고 이렇게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결연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이 말씀만 보면은 정말 좋은 말씀 같아요. 아,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단련하여 주시면 내가 정금같이, 정말로 순금같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같은데, 이 세 번역이 좀 잘 나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려니. 뭐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 하나님, 내가 어딜 가는지 어딜 가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의롭고 정직한 건 다 아실 텐데 왜 이런 저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약간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정말 욥은 어떻게 돼요? 정말 억울하죠. 정말 억울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여러분은 욥의 그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아까 계속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나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분명히 말로는, 저도 말로는 분명히 할 수, 아,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닥친다면 저도 저를 몰라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약한 존재임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나는 과연 어떨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정말 작은 사람이구나, 내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 그런 까닭들이 사라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어떻게 될까, 정말로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합니다. 자, 욥은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말할 때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31장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을 것을 아실 것이다. 제가 여기 계속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 정직해요. 분명히
악한 사람이 재앙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난 정말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억울해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얘기하고 싶다. 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인과응보사상, 내가 하나님 규례와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고 그것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사상을 탈피하고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조금씩은 존재하고 있어.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이제 주일 아침에 진짜 친구들하고 약속도 있고 쓸 돈도 많은데 헌금도 하고 내 공부할 시간을 아껴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받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예, 하나님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100% 아니 1%도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지식 안에 내가 우상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절대적으로 경험한 그런 하나님,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학에 그래서 어떤 신학이 있냐면 부정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왜요?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경험을 많이 했어도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정의,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간증들 많이 듣죠. 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 어떤 것을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뭐 사업이 번창하고 내 뭐 연애 길이 뚫리고 뭐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적인 간증들을 많이 봤어요.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개그맨 아니면 탤런트들.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은 감사하죠. 그런데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약간 세상적인 것, 어떤 병을 고침받았거나 어떤 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떤 난관을 풀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 초점이 다 세상적인 것에 다 가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봐, 나는 왜 저런 복을 안 주지? 나는 아직 멀었나? 나는 저주를 받은 건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분들의 말에 결국에는 뭐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인지도 모른데 그런 것은 너무나도 한쪽이 치워둔 채 너무나도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되면서 저도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욥기를 보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번 주에 까닭 없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욕해요, 정죄해요. 아, 쟤는 정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것은 마땅한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죠.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 아,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렸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과연 그때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고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간이 되면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잠시 잘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다음에 아무 까닭 없이, 또한 여러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와 주변 상황의 관계 때문에, 나의 친구들 때문에 나의 신앙이 좋거나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다고 여기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새 친구들처럼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조차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조차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버려졌다고 그 생각할 때, 그 시기에 과연 나는 어떻게,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때로 우리 신앙생활이 정도, 딱 정해진 길, 짜여진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정답만을 쓰고 그 정답만으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더 쉽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멘탈이 붕괴되는 지경에까지도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어떤 고민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있다면 먼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지식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점점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